지난 11월 초 전남 진도에선 1년에 한 번뿐인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도의 세 가지 보물 중 하나로 꼽히는 진도깨의 품평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진도깨의 원산지답게 전국에서 400여 마리의 진도깨가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구분이 없는 여느 품평회 심사와는 달리 진도의 심사는 진도와 진도 외 지역의 개들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6개월 이상 72개월 이하의 진도깨. 외모와 품성을 따지는 개체 심사에선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2명씩 한 조를 이뤄 일일이 점수를 매깁니다. 외모와 품성 심사가 끝나면 주인과의 교감, 보행 상태 등을 점검하는 심사가 이어집니다. 수백 마리 중 수상견 명단에 오르는 진돗개는 겨우 10마리 안팎. 대상을 받은 수컷은 겹에 한 번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개가 개월 수에 비해 키가 크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에 견주가 항의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1월 4일 한국 진돗개 품평회 추진위원회 심사원장 김철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진돗개 다리 맹신된 건 사람 어디 있어 이게? 엎드려 있다고. 상장, 금상, 겸명. 심사 진짜 멋지게입니다. A15번 김태구 씨. 이제서 진도 안으로 개가 얼마나 들었는데 이런 거야 심사하고. 야, 진도 배가 벌써 훨씬입니다. 당신 마시면 안 된다. 끝난 게 놔둬. 심상 심상 것이 배가 가까워. 배가 가까워. 배가 가까우라고. 품평의 주최 측이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심사위원 따로 있는 모양. 착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던 한 원로 심사위원이 잠시 후 취재진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주름이 없으며 입술은 처지지 않고 단단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럼 저 개는 이마에 주름이 내가 볼 때 네 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 얘가 까졌어요. 이 원칙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심사위원. 이걸 왜 설명을 못해 심사위원들이? 못하고 당해. 어? 참여해 주시는 애견들. 급기야 남자가 본부서로 다가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 주민들의 축제의 장인 진돗개 전국 품평회는 결국 경찰 출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경기도 용인에선 또 한 차례의 다른 진돗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한 사설 진돗개 관련 단체가 창립 기념 행사로 개최한 이날 대회에도 전국에서 수백 마리의 진돗개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취재진에게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진도에서 심사 결과에 강하게 항의하던 견주들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도 지난주 진도 품평회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66번, 2번. 네, 2번. 진도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남자는 이번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저 카메라 냈고요. 어떻게 믿어 하나만 있잖아. 개가 엎드려 있다고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하던 그 남자 역시 오늘은 수상자 대열에 섰습니다. 그게 반증한 자체인가. 그러나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은 또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백색색을 얘기하는 거고 오색도 그러고 백색도 그러고 이런 부분이 여기 있으면은 개 단점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아예 단점 나와도 전 상관 없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셔.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나와 나와.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1년에 한 번뿐인 작은 섬의 축제가 저런 식으로 얼룩지다니 정말 착잡한 일입니다.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항의하는 정도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가겠지만 이 뒤에 이 뿌리 깊은 우리 진돗개 관련한 위기와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면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53호로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해왔던 진돗개가
이 캐널 클럽에 등록이 되어서 이 세계적인 명견으로 인정받았다고 다 같이 기뻐했던 것이 불과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돗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진돗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수 진돗개를 발굴하고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전국 도처에서 열리는 진돗개 관련 품평회는 한 해 50여 차례. 배출되는 챔피언 수상견만 해도 암수 앞에 100여 마리라고 합니다. 예, 그때 중앙에 때. 예. 예.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무등산아입니다. 무등산아. 예. 왜 이름을 이렇게 이 3살짜리 백구도 최근 한 품평회에서 1등 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얘가 좀 생김새나 성품이라든가 이게 특출했어요. 얼굴 두상이 상당히 걔가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두상이나 안색이나 또 모질이 상당히 지금 현재 중장모입니다. 모질도 좋고. 전에도 여러 번 수상 경력이 있었다는 이 백구는 그런데 이번 품평회 수상 직후 난데없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상 당시의 사진이 오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몇몇 동호인들이 심사위원 자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무등산화에 대한 잡종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걔가 분명히 틀린 건 사실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보고 말을 하시는데 보지 않고 말을 하시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눈매, 자, 꼬리 윗본도, 다리 길고, 이제 귀 뾰족하고, 이건 우리나라 개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거기서 챔피언이야. 논란의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은 한 진돗개 단체의 총재 우무종 씨. 그는 사진만 보고도 잡종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맛이 안 나는 게지. 맛이 안 난다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진돗개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 벗어났다는 거지. 어디에 가까운, 토종에서. 어? 그럼 어디에 가까운 개가 되는가요? 요번에 뽑힌 개는 기주견이고. 기준 가깝고. 이 무등산화를 1등견으로 배출한 단체의 회장 박병철 씨. 그는 무등산화에 대한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성전조 1등을 한 개입니다. 좋은 개죠. 이러한 개가 태어난다는 것도 몇 년 만에 한 마리씩 태어나기도 어려운 것이죠. 아주 훌륭한 개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게 혼혈이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순종이고 남에게는 아니라는 이러한 뜻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똑같은 진돗개를 두고 진돗개 관련 단체의 두 대표가 내린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여주에 있는 우무종 총재의 견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개들은 이 모질이 까시까시 같다. 나성이다. 허리가 부쩍쩍 쭉 퍼졌다. 귀가 앞으로 숙었다. 성격이. 전문가가 아닌 취재진의 눈에도 무등산화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진도 이런 게 없지요. 다리가 좀 짧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다리가 짧은 등이 하기 토정이야. 어? 다리가 길다고 느껴지면 그 잡종으로 보면 돼요. 예, 그 참 중요한 발견이에요. 예. 이번엔 박 회장의 견사를 찾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훌륭한 개 중에 한 말인가요? 예, 제일 그 진돗개로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회장의 개는 우무종 총재의 개보다 두상이 홀쭉하고 다리는 더 길어 보이는 전체적으로 더 가볍고 날렵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잘랐죠 여기까지? 넷, 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 봤을 때. 잡종은 이게 나오질 않고 뾰족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걸 역삼각형이라고 그래.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아니고 삐죽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삼각형이라고 그래. 팔가신 개가 사실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팔가신이라고 하면 일본 악기다. 차우차우. 이런 개들이 팔가신인데 확연히 달라 보이는 진돗개의 두 얼굴. 두 대표 모두 자신의 개가 순종 진돗개의 전형적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대표의 공방 배경엔 오래전부터 진돗개 애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진돗개의 잡종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지목되는 건 일본의 기슈견입니다.
진돗개처럼 일본의 천년 기념물인 기슈견은 오랜 옛날부터 곰이나 멧돼지 등을 사냥하거나 가축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육되어 온 일본의 토종개입니다. 기슈견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8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투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투견 도박이 성행하게 됐고 돈을 따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 진돗개와 기슈가 이종 교배된 싸움개가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네, 기슈하고 진돗개하고 잡종을 시키면 싸움을 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기슈개가 싸움을 더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잡종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잡종 강성 양산되고요. 마찬가지로 생김새도 잡종이기 때문에 잘생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견들하고 이제 견주를 하려니까 일단 외모로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옛날 개들은 쳐져 말해갖고 상도 터지 못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일본의 이제 그 아키다라든가 홋카이도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맛이 나거든 제가. 그럼 뭐 믹스가 된 건가요? 많이 믹스됐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순종과 잡종을 눈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 진돗개라면 최소한 혈통수는 있을 것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순잡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라면 혈통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견사에 진돗개 구입을 문의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인정받아되고요. 부모님들이? 예, 그런 게 이제 저 뭐 할머니 하나도 인정받아되고 활동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된 거예요. 그런데 혈통소를 요구하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꼭 그리고 혈통소가 없는 거는 진돗개라 그러면 안 돼요. 혈통소 없는 거는? 혈통소라고 없는 거는 안만 좋은 진돗개라 그래도 진돗개라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요. 아... 혈통소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을 쭉 기록해놓은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혈통소는 막말로 내가 협회에 가입해갖고 거기다가 혈통소 이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돈만 좀 해주는 게 혈통소인데. 그럼요. 각 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발행한다는 혈통서. 그 심사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저희가 회원들이라서 네.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강아지의 앞면과 네. 측면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셔야 되세요. 아, 그러면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혈통서 안 되는 가입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외면을 자세히 찍어주시고 네. 예, 우선은 보내주세요. 아니요. 아, 제가 따로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네요. 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 돈이 어느 정도 드나요? 그 회원 가입하시는 건 네. 이태비 연회비 포함하셔서 4만 원이시고요. 네. 협동서 내시는 비용은 심사 받아서 나가는 게 2만 원이거든요.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은 일본 기슈견과 진돗개 잡종견의 사진으로 직접 혈통서 발행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협회에서 요구한 회비도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혈통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 놀랍게도 요청한 적 없는 부견과 모견의 이름, 출생지 진도라는 거짓 기록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려면 얼마지 거짓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혈통서가 잘못되는 거는. 남발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유사한 개들을 만들어가지고 혈통을 많이 등록을 해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구분할 수가 어렵죠. 잡종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혈통소가 재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순잡 논란은 각 단체의 표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100사람이 키우면은 아마 기준도 100가지가 있지 않느냐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세계 견종의 어떤 것,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러니까 커먼센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표준 체형이란 순수 혈통을 확인하고 좋은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체형 및 품성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한국엔 지난 60년대 정부가 인정한 공식 진돗개 표준 체형이 있습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는
바로 이 표준 체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체에선 별도로 마련한 표준 체형에 따라 진돗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11월 중순 PD수첩팀은 진돗개 단체들에게 공동 요청을 했습니다. 각 단체 표준에 맞는 진돗개를 두고 합동평가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해에 있는 진돗개 단체는 모두 30여 곳. 그중 비교적 큰 규모인 5개 단체와 몇몇 전문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제작진이 별도로 준비한 4마리를 포함해 총 18마리. 모두 각 협회에서 가장 우수한 진돗개라고 생각하는 개들이었습니다. 다른 방에 격리돼 있던 진돗개들을 순번에 따라 불러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단체의 진돗개인지 밝히지 않았고 그 순번 역시 무작위로 섞었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진돗개들 중엔 기슈견과 진돗개가 섞인 잡종견과 그 외 또 다른 외래견이 들어간 잡종 두 마리가 무작위로 섞여 있었습니다. 18마리 심사가 모두 끝난 뒤 각 단체로 하여금 잡종이 무엇인가를 골라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5, 10, 11, 12. 제가 볼 땐 12번은 아예 진돗피가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기준하고 피플 정도에 섞은 것 같고요. 12번? 네. 그다음에 4번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같습니다. 제일 심한 게 12번입니다. 저도 하나 꼽는 그 중에 12번을 뽑겠습니다. 4번. 4번. 10번. 10번. 12번. 12번. 세 마리입니다. 평가계 문제 되는 건 12번 개라고 저는. 12번. 네. 한 마리인가요? 네, 한 마리만 하겠습니다. 고개 나란. 그러니까 12번하고 9번. 이번엔 한 마리의 개를 두고 심사평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소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어떤 얼굴에 생김 나온 자체가 수컷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암상의 형질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맛이 좀 빠진다. 모질이 좀 아쉽다. 그리고 체형이 좀 늘어져 있다. 이 양 눈의 위치, 예, 그리고 이런 것 전체적인 그 형상이 일본계 그 형상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뭐 언제 튀겼는지는 모르지만 소속 단체의 표준에 맞는 우수진돗개로 온 백구가 일본계 잡종으로까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 백구는 소속 협회뿐 아니라 여타 협회의 품평회에서 13차례나 챔피언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나갔으니까 갈게 봤는데 모질에 대해서 나왔어. 2002년도부터 애견협회에서 7회 챔피언을 했어요. 7번을. 그 애견 연맹에서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견연합회에서 또 성견 챔피언을 했고 각 협회 오는 다른 단체마다 거의 다 입상을 상당히 많이 한 게거든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연간 100여 차례의 전람회를 엽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혼란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의 단체가 주도하고 70여 년부터 마련된 단일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수 団体っていうのは何の研修もそうですけれども、標準がないことにはどういう形で残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がないわけですから、種々雑多になるわけですよ。大きいのも小さいのもいるっていう自然のままでは研修の統一が図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どの研修も純粋種は 예, 진돗개가 말을 할 수 있어서 이 진실을 밝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가장 답답한 건 어쩌면 진돗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물론 진돗개의 모습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사람이 만들어서 100마리의 다른 진돗개가 나온다면 그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진돗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온 자연종입니다. 우리가 진도 안에서 태어나서 진도에서 자라고 있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진도 안에 있는 우리 진돗개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보호되고 있을까요? 진도에도 80%가 엉터리예요. 80%가요? 80%가? 네, 진도에도 10마리 가운데 8마리는 문제가 있어요. 진돗개 없어요. 진돗개 없어. 진도 안 가요, 우리는. 그래요? 네, 진돗개 없어요. 숫자가 떨게만 맞지. 적정한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죠. 그것은 그 뭐냐,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도. 큰 호수에 잉크방울 한 방울 하나 떨어졌다 해서 호수가 변해지지 않거든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다도해에서 가장 큰 섬 진도. 진돗개의 원산지인 이곳엔 현재 1만 천여 마리 정도의 진돗개가 살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섬 안의 진돗개 실태에 대해 간단한 실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엔 견식이 있는 진돗개 전문가 두 명이 동행했습니다. 우선 옛날부터 진돗개가 좋기로 이름났던 마을 세 개를 설정한 뒤 무작위로 일반 농가들을 선택, 주인의 양해를 받고 진돗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두 전문가는 서로를 모르게 했고 방문 날짜도 각각 다른 날로 했습니다. 안구라든가 그런 건 참 괜찮은데 너무 또 좀 모듈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좀 퇴화됐다고 봐야죠. 두상으로 봐서는 괜찮아요. 근데 성품이 좀 진돗개로서 좀 옛날에는 저런 게 거의 없었는데 외국견에 피가 들어가서 원래 그 진돗개는 안 그랬었지 않아요. 이열이 들었거나 아니면 태아가 됐거나 저건 뭐 완전 뭐 잡종이라고 볼 수 있죠. 악기다 같은 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 생각했네요. 또 안구가 좀 태아가 됐다 들어도 약간 좀 붉은기 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갈색기도 안 나고 완전히 검은 눈빛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계에서 그런 검은 빛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건 보소고 못 썼어요. 태아가 되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눈동자로 봐서는 뭐 기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 들어가고. 일반 농가들만을 방문한 결과였지만 두 전문가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30마리 정도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진돗개는 불과 두세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지 겉대로 말하면 지금 비상이 됐어요. 큰 일이에요. 이대로 가다 보면 씨를 많이 얘기해요. 지금 씨 가만 조용 좀 영수 소장 입이 이렇게도 할 말이 없어요. 진돗개가 망가진 이유가요. 진돗개가 도움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 진도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진돗개 입구로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토종견으로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 그로부터 불과 12년 뒤의 기록을 보면 70년대에 이미 진돗개 잡종화에 대한 우려가 시작된 듯합니다. 진돗개 순종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돗개를 모두 해제하고 순종 24지 50마리만을 골라서 천연기념물로 재지정하는 한편 이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점점 잡종화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입니다. 그러나 잡종화를 꼭 막아보겠다는 그 국가적인 정책도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배 태워가지고 그 개 저만 해도 한 50마리 이상 갖고 나왔어요. 다리 생기기 전에. 뭐 그러니 뭐 그 많은 사람이 그래도 드나들었는데요. 뭐. 이후 1984년에 육지와 섬 사이에 진도 대교가 개통된 후론 진돗개 반출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그 버스를 항상 검문을 했어요. 그 버스 안에서 그 개를 그 발견되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주를 먹여서 보낸다든지. 개한테? 네, 소주를 먹여가지고 박스에다가 넣어서 재워가지고 거기 진도만 벗어나면 되니까 그 다리만 벗어나면 되니까. 네? 택시로 배달해 주는데? 택시로 왜 배달하죠, 근데? 택시 가다가 뒤에 보네트가 열려 편하고 사람도 있고 얘기 들으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가난한 농어촌 사람들에게 육지의 돈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진돗개들이 주로 우수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먼저 좋은 놈 가져가지 나쁜 놈 가져가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고 제일 남은 놈만 갖고 새끼를 내네. 뭐냐 이래가지고 그래 갈수록 퇴화돼. 이거 그냥 퇴화됐다. 누구 잡종화도 됐고 퇴화도 되고. 그럼 웬 좋은 개는 육지로 다 빠져버리고 도시로 웬 좋은 개는 다 빠져버리지. 나 역시 이런 게 가서 저 이거 한 200만 원 준다면 나 줘버리지. 취재진이 방문했던 날도 진도의 시장에서는 최근 품평회에서 수상했던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진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개입니다. 제가 이거 서울에 갖고 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예요? 이 말을 사게 되면? 그건 저희가 한번 부르는 게 보통 얼마에 사시는 건가요? 한 500에서 700원 받아요. 그렇게 나오고. 아, 팔 수도 있을까 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죠. 장에서는 안 팔아요. 장에서는 안 파시나요? 그럼 어디서 파세요? 장에서는 팔 필요 없죠. 아, 그냥 나중에 이거 알아보고 집으로 찾아오면은 그때 승정을 네, 네. 하시는 거예요. 진도군은 진돗개의 혈통 보호를 위해 허가 없이는 진돗개의 반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진도로 들어오는 유일한 관문인 진도 대교 입구엔 CCTV와 경찰 초소가 있어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걸까? 우리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진돗개를 가지고 반출 실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멀리 진도대교 진입하는 지점에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이 보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제지 없이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는 게 쉽다면 들어오는 것은 어떨까? 일본 견인 시바견의 반입을 시도해봤습니다. 현재 진도로는 어떠한 외래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지 신호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다가 선생님이 어디다 카메라 대고 있으면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 좋게 차가 진도 갖고 가고 있는데 단결해갖고 솔직히 말해서 잠시 뭐 진돗개 밀반출 때문에 근무 있겠습니다. 그럼 그 왔다 가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옛날 우리말은 80년대에는 그런 것이 통했지 않습니까? 반출보다 외래견의 반입이 가져온 재앙은 컸습니다. 육지에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진돗개가 본격적인 상품이 되면서 의도적으로 이종교배를 하는 번식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원자기는 제대로 지켜가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을 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원자기는 좋은 것들은 다 박살 내버린 상태에서 그냥 똥개 가지고 똥개로 저기 해서 그걸 진돗개라고 팔아먹고 있으니 진돗개를 잘 모르는 도시 사람들은 더 예쁜 개, 취향에 맞는 개를 원했고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도 늘어갔습니다. 큰 것은 크게 생긴 것은 육지개 그 이렇다면 샛바트라고 뭐다나요 아주 큰 게 그것이 많이 섞여가지고 이제 겸이한 거 그것이 그 개가 많이 컸고 백구가 지금 순백색으로 된 것은 일본 아키다견이 좀 섞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키다견은 순백색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순백색 백구를 사람들이 찾고 그게 모양도 더 좋고 보기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다 보니까 아 찾는 사람한테 그걸 공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 지금처럼 흔치 않았던 백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게 되고 결국 진도 안에 진돗개 지형을 바꿔놓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진돗개의 우수성을 육지에 널리 알린 돌아온 백구였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버리지 못할 그리움. 평생 한 사람만을 섬기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한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아니 떡떡 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막 때문에 쪄서 자는데 아야 니바야 니바야 방에 와서 이리 와서 백화태가 멋이 와서 저러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더니 엄마 우리 개가 왔네. 그래서 우리 개입니다.
7개월간 300km를 달려 자신을 찾아온 백구의 마음을 기억해 할머니는 백구가 남긴 후손들을 공들여 키우고 계셨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 뛰어난 기소본능, 청결성, 이런 진돗개라는 견종이 가지고 있는 품성보다 사람들이 더 주목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돌아온 백구의 하얀 털빛깔이었습니다. 백구 뭐 이런 것이 많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대부분 진돗분들도 많이 백구를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육중분들도 그 백구를 많이 선호하고 그래가지고 그 진돗분들이 이제 황구보다도 백구를 많이 키우시고 또 유행 타대기로 이제 돌아갔어요. 백구에 대한 상징성 때문일까? 아직도 사람들은 대부분 백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구 선호 현상에 대해 진돗개 사육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 안에 있는 진돗개들은 거의 황구와 백구입니다. 공식적인 진돗개의 표준 체형엔 황구와 백구 이 두 가지만을 모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사육자의 견사에선 드물게 다른 색깔의 진돗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진돗개는 눈 위에 점이 두 개 있어 내눈박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내눈박이는 몇 마리가 될까요? 그래. 100마리에서 150두 정도? 그 정도 될까요? 이제 행정적으로 진돗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다 없애버렸다고. 그 좋은 재산을 갖다 발로 다 갖다 찬 거라고. 그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발전시켜야 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모두가. 그러나 지난 1967년 진돗개 관련 정책 결정자들은 진돗개의 세계화를 위해선 모색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황구와 백구만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정부 스스로가 혈통 보존에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흑구하고 황구하고 이렇게 이제 교접을 하면 새끼 어떻게 나나요? 아까 전에 흑구는 무엇에 써야 되느냐? 황구와 백구를 계속 구별하다 보면 눈의 안색이 상당히 흐려져요. 갈색으로 진한 색이 돼야 되는데 노랗게 사자 눈이 된다든지 색소가 흐려져서 보기 싫은 진돗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구나 내눈박이 이런 걸 쓰면은 눈이 달라집니다. 상당히 진하게 나옵니다. 모색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견사 외엔 일반 농가에서 이런 진돗개를 찾아보기란 드문 일입니다. 그 새끼고. 이것도 진돗개인데 네. 이 색이 달라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강한 유전적으로 이따금 태어난다는 재구. 그러나 재구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주인이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몇 년이 흐른 후엔 이 털빛깔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집에 왔군요. 예. 그래서 이 개를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기가 막히다 하죠. 여기 옷만 이 색깔만 백구든지 황구면 이건 최고라고 그럽니다. 더 말할 수 없죠. 세계화란 이름에 취해 자연의 섭리에 눈 감았던 정부의 정책과 진돗개의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되는 동안 진돗개의 외모도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중 하나로 족보가 되는 혈통소를 갖게 해 순수한 진돗개의 핏줄을 간직하도록 하고 있다. 다리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똑바로 서야 하고 귀는 삼각형, 꼬리는 몸에 알맞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꼬리 모양을 꼽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인기 있었던 말린 꼬리 대신 최근엔 쭉 뻗은 장대 꼬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는 심사할 때 꼬리가 서 있으면 그 진돗개를 취급 안 했어요. 예선 탈락했지. 근데 지금은 꼬리가 말린 개들은 별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못 받잖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거를 예, 예. 선호하는 예, 예. 진돗개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있지만 예. 형태는 점점 바뀌고 변해가고 있죠. 사람들은 뜻에 따라서 변해간다고 봐야 맞고 장대 꼬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말린 꼬리가 개는 좋은데 꼬리가 좀 말린 꼬리를 갖다가 어려서 꼬리를 손으로 좀 잡아가지고 장대 꼬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판매 목적으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 개 사실 뼈를 부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개 꼬리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를 그 어떻게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우선 가난하니까 그거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다 배렸던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거 있지. 진돗개에 30년 인생을 바쳤다는 진도의 한 원로 심사위원의 말은 진돗개가 걸어온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보폭이 4m20에서 4m60, 4m를 넘는 보폭. 오랜 세월 천혜의 자연 속에서 비교적 순수한 형질을 간직해왔던 진돗개. 원래 용맹성과 수렵성이 뛰어난 사냥개의 기질을 타고난다지만 요즘 진도에서 새를 쫓아 들판을 누비는 진돗개를 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섬이 그들에게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 집안에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능 퇴화, 형질 변화, 본질이 이제 바꿔진다는 뜻이에요. 그래, 고양이가 쥐를 못 잡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돗개는 진도라는 고립된 섬의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라난 자생종입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 진돗개를 진돗개로 살지 못하게 하는 비극을 낳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돗개의 순종 잡종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영국의 명견 클럽인 더 커넬 클럽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애견 대회가 열린 영국 무대에서 우리의 진돗개가 화려한 조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영국에서 세계 명견들이 모여든다는 지구촌 최대의 애견 전람회 크롭스 쇼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한국의 진돗개를 공식적으로 국제 무대에 선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5월 세계 3대 애견 기관 중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가진 캐넬 클럽의 진돗개가 197번째 견종으로 등록된 지 꼭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간 잡종과 교배로 인한 혈통 논란 때문에 진돗개는 국제사회로부터 오랜 동안 독립된 견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장군이는 진도에서 태어나 공식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최초의 진돗개입니다. Famous general, hello. Oh, she's fighting the microphone. She'll take anything. She's a thief. I think the general is a kind of legendary figure. Oh, he is. He's become very famous in this country. He's been on television. He's been to Discover Dogs. He went on to the stand at Crofts before the breed was accepted. He's very famous. He was the first one here. And he also has this lovely temperament, which is so important. And he just went in and everybody loved him as soon as they saw him. 등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클럽답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장군이가 새끼를 낳은 후 각각 유전자 분석을 하고 고유 품종 검사까지 거쳐 3대의 혈통을 확인한 후에야 독립 품종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순종 혈통을 지켜온 우수한 품종의 개만 등록시킨다는 캐널 클럽이 진돗개를 독립 품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진돗개들은
최근 영국 사회에서 또 한 차례 유명세를 탔습니다. Now, I do have a very unusual breed. Now, these are called Jindos, aren't you? Yes, you are, General. You are, and they're the very unusual indeed, because this is the first generation of Jindos to be born outside of Korea, which is where they're originally from, and it's the first time that they've ever been seen on European TV. And then this is General, who is two. Now then, they are renowned for their superb sense of smell, yes you are, and taste, and also acute hearing, and the most common colours. Absolutely thrilled, absolutely delighted. It was wonderful, and there's been so much interest. And I must tell you something. And the general feeling was everybody was just quite enchanted by them, because they are such nice dogs. Okay, there's going to be a time when perhaps we have an odd one that isn't, but that's just law of averages. But certainly we find them a delightful breed, a breed that really will make good family pets, providing sensible homes have them. Okay. 취재진은 영국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Yes, hi. Nice to meet you. Hi. Oh, what's this dog? This is Cho. Yes. Who's very friendly, as you can see, and very, very excitable. This is a Jindo. 영국 BBC에서 일하고 있다는 34세의 독신남 콜린 브레이시. 적적해 하던 그는 애완동물을 찾던 중 맥카펜터 씨를 통해 추를 만났다고 합니다. Well, I'd never heard of Jindos up until a month before I got. Cho, I was looking for a dog that was going to look a bit like a husky or something like that. So just a look on the internet under temperament and this sort of look of dog and came up with Jindos and thought, oh well, it being London and Battersea Dogs Home, there are bound to be hundreds of Jindos all over Britain. And it was only then that I found out that how rare they are in this country. 지금은 두 살이 다 돼가지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추는 겨우 2개월. 1년 반 생활하는 동안 진돗개의 여러 성품들을 직접 겪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애완동물을 키워왔던 그에게 다른 애완동물들과 가장 다른 점은 청결성이었다고 합니다. And there were spaces that she wanted to go to the toilet in the house, and I thought, oh, no, here we go, months of mess and cleaning up. And I followed what the breeder had told me, putting paper down and leaving doors open, and literally within 4 days. She was perfectly house trained. And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그를 매료시켰던 건 바로 다른 개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립성이었다고 합니다. It would be nice to go there one day actually. They've got their own personality and they're not there to just do whatever you tell them to do. You know, sit, stand, play, paw, that kind of thing, which I don't really like. I like having a dog that's got its own mind and Jindos and especially this one certainly has. We spent time at dog shows showing the Jindo to other breeders and what have you around Britain. And I look at other dogs and I think, no, I couldn't have anything other than a Jindo now. This is my little room where I keep. 영국 사회에서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지만 맥카펜터 씨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초 진도군의 초청으로 품평회를 다녀온 후부터 걱정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And size that I did find it very difficult, you know, to collate together and get a particular type of dog that should be there. 진도 안에 진돗개 시험 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맥카펜터 씨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입장일 때 향후에 10년 20년 지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준소가 다르다, 결국 표준소가 다르다는 것. 지난해 7월, 이번엔 프랑스를 비롯해 84개국이 가입돼 있는 세계 애견연맹에 의해 진돗개가 공인견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시 자연 도태를 거쳐 좋은 형질을 고정시켜온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이번 등록을 추진해온 것은 진도가 아닌 한국 애견연맹이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나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그 진돗개의 평이 좋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기간에서는 머지않은 장래에는 상당히 그 진돗개의 평이 좋아져서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그리고 FCI 공인견 인정 1년 만인 올해 9월 마침내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3월 태어난 암수 황상을 프랑스로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국제혈통소와 함께 나간 첫 사례라고 합니다. 국제기구의 한 견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체형입니다. 그런데 FCI 등록 당시 애견연맹이 제출한 진돗개의 표준은 한국 공인 진돗개 표준과 달랐습니다. 진돗군의 기준보다는 좀 더 큰 거군요. 2cm가 더 큰죠. 아하, 여기 지금 FCI에서는 흑구를 인정합니까? 그렇죠. 인정합니까? 예, 예,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 진도에서 이 두 가지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두 가지만 하는 게 FCI에서는 등록이 돼 있는 게 흑구도 있고 흑구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내눈박이라는 거 그것도 인정을 하고 그럽니다. 두 개의 국제기구의 두 개의 표준서. 국제시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진돗개가 공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다는 거죠. 독일에 있는 진돗개하고 영국에 있는 진돗개하고 미국에 있는 진돗개가 다르다면은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진돗개로서. 많은 진돗개 관계자들은 진돗개의 세계화가 오랜 순잡 논란으로 침체된 진돗개계에 새로운 활로 모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 난립해 있는 여러 표준들을 통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집안 단속도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내실 있게 우리 그 관내,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진돗개들 이런 것들 먼저 그런 것들을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더 빛이 발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천년기념물 아키다견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군이 미국으로 일본 아키다를 가져간 후 일본에선 아키다 육종에 실패한 반면 미국에선 품종 개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사람들은 아키다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 대신 미국을 찾았고 결국 작년에 국제등록기관에서 아키다란 이름까지 넘겨져야 했습니다. And then the Japanese are registered as Japanese Akita Inu because that is the two breeds they were divided here in this past year. 우리 진돗개도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본격적인 브리딩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선례로 볼 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막연히 그냥 우리께 최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는 어떤 브리딩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거 뺏기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국제기관에 등록한 이후 진돗개계를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품성 문제입니다. In the studio, don't worry about that. We won't be looking. We'll keep. I do have to warn you. If you fancy the look of a jindo, then watch out because they're very energetic indeed. If you take them to the park, you're going to have to run for hours. And if you do let them off the lead, you might not get them back because really they're not that obedient. But they are absolutely lovely, and they do enjoy licking people's faces. 일부 관계자들은 세계 애견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정도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600만원은 뭡니까? 길러는 사람들이 어떤 개도 많이 분양하고 세계로 나가서 어떤 수익도 되고 창출이 되고 이래야 길러를 맞대고 더 관심이 쏟아져서 점점 풀뿌리 퍼지듯이 개들을 많이 길릴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도 많은 분들은 오히려 진돗개 키운 사람들이 진돗개를 상당히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폭불이라는 거예요. 진돗개가 이거는 개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싸움 무슨 피플처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시장이 좁아지더라도 진돗개 고유의 품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영국 사람 취향이나 영국 사람 개성의 그 여건에 맞춰서 그 파크에 공원에 가서 다른 개가 어울려서 놀게 만들어 놓으면 진돗개의 장점이 하나도 없게 버려요. 다른 개하고 싸움을 좀 안 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 되냐 이 말이야. 예, 차라리 그 뭐 여왕개 키워야지. 사람이 선택하고 길러줘야 하는 것이 개의 운명.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했고
반면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이 우리의 진돗개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앞에 이 훌륭한 자연견종은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 What I hate to think of is that perhaps one day our dogs will go to Jindo and will be better than the Jindo dogs. And I don't want that to happen. I want Jindo to have the best dogs. I want Korea to have the best dogs because that is their homeland. 그 운명이 또다시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만진 PD, 앞서 이 진도섬에 들어가서 실제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실제 우리가 이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눈으로 본 결과가 참 놀랍네요. 네, 물론 제가 한 취재를 뭐 완전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일반적인 농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진도 안에는 전문적으로 많은 진돗개를 키우는 다도농가와 양심적인 번식가들이 계실 것이고 그곳엔 훨씬 훌륭하고 좋은 진돗개가 일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캐널 클럽이나 아니면 세계 애견 연맹 뭐 이런 단체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게 진돗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물론 내일 당장 수출을 성공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선 진돗개를 보호할 것이냐 육성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쪽이든 합의를 꼭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가 된다면 과거처럼 정책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김만진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올해 7월 우리 정부는 100대 민족 문화 상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발굴한 우리 민족 문화 중에 동식물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호랑이, 한우, 소나무, 그리고 우리 진돗개가 선정됐습니다. 진돗개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기쁜 소식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 PD수첩이 이 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수여하는 제16회 민주언론상과 천주교 주교회에서 수여하는 카톨릭 매스컴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